네, 오늘의 1분 썰은 그 청활용도난의 장점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방법은 저는 전체를 다 하는 한 16가지 정도의 공부법을 한꺼번에 이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거 보면은 인지과학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 학습법을 이용을 하고 세 번째는 가축법을 이용합니다. 자, 인지과학을 이용한다는 거는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물을 인식할 때 뭔가 자신의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물이나 지식과 바로바로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갈 때 한 10년 전에 중학교 동창을 본다고 쫙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학생을 계속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저 친구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기존의 지식하고 데이터를 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 이건 이거고 이거 이거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 인지과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단어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어떤 기존의 지식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직관적이라는 거고요. 이 이유 때문에 직관적이고 연결어를 이용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 또는 여러분이 그 기억력 챔피언 대회의 그 우승자들이 이용하는 방법인데 뭔가 하나를 떠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연결을 하나씩 시켜가지고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그리스 시대 소피스트들이 수사학에서 연설을 할 때 썼던 방법인데 자 이렇게 연결어 학습법을 이용해서 저는 단 하나의 연결어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요. 가축법은 뭐냐면은 뭔가 밖에 창문을 열었는데 땅이 젖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동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비가 왔었나? 아닐 수도 있거든요. 청수차가 왔다 간 거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자동으로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축법이에요. 뭔가 하나의 정확하게 정의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추론에서 이끌어지는 그런 가축법을 인간이 이용하게 되는데 가축법을 이용해서 항상 추론을 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퀴즈처럼 재미있게 논리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지과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연결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고요. 가축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논리적이죠. 자, 논리적이기 때문에 어원학습법의 장점을 따왔고요. 연결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연상학습법의 그런 복잡하고 억지스러운 점 그런 점을 단점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고 인지과학을 이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도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도 쉽게 외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단어를 외울 때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어원을 따로 외울 필요도 없고 뭔가 발음을 억지로 연결시킬 필요도 없고요.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친구가 하는 거 보면 바로 새로운 학습이 없더라도 조정하고 맞추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타고난 능력, 그 타고난 능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고난 능력들을 이용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의 청활용단어 학습법은 가장 쉽다는 거, 가장 저절로 암기된다는 거, 그것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1분 썰이었습니다.